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현대인의 누구나 뭐 현대인이라면 겪고 있는 그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불안과 미안과 또 그리고 편안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현대인은 이상하게도 뭐 기계 문명에 쫓기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불안은 뭐 불안하지 않다가도 갑자기 또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은 불안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 불안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써보면 그렇죠. 안자라는 게 집안에 이 간머리가 집을 나타내는데 집에 여자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죠? 집에 여자가 없으면 불안하다. 이런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집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 한 가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주도 집이야. 큰 우주가 지부 집주잖아요. 지부 집주. 큰 우주도 여자가 없으면, 그거는 뭐 꼭 여자라기보다 여성성이겠죠. 여성성이 없으면 불안해. 여성은 뭔가 돌봐주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 여성이 애를 낳아주고, 뭐, 돌봐주잖아. 양육하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런 이제 여성으로부터 이제 양육을 받는 게 모든 인간이죠. 인간 중에 그 여성으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여성으로부터 양육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분명하죠. 근데 그 사실은 여성의 덕으로 사실 이 지상에 태어났는데 왜 불안하냐?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인간 각자가 개인이 내가 여성으로부터 태어나고 그 양육되었다, 훈육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혼자 개인이 인간 개인이 지상에 살아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불안의 포인트인데 다시 말하면 마치 인간 각자는 여성으로부터 격리되어 가지고 혼자 세상을 개척해 나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압박감 그런 압박감이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뭐 애들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우주 속에도 여성성을 느끼면 불안하지 않단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불안을 느끼는 건 뭐냐? 여성성을 잊어버리고 남성적 뭐 경쟁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그것 때문이고 그런 것이 일상생활에 스며 있단 말이야. 꼭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전쟁적 그 경쟁 상황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불안을 철학적 주제로 처음 얘기한 분이 이제 키에르 케코르입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에 특히 그 뭐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의 이제 태초죠. 대부인데 그래서 그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그 키에르 케코르 같은 경우에 이제 신에 매달립니다. 신 앞에 뭐 단독자. 그 인간이라는 게 이 단독자라는 개념이 이제 키에르 케코르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는 뭐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도 있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서양 사람이 뭐 유신이다, 무신이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그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얼른 보면 다른 말 같지만은 같은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 무신론이라 합시다. 신이 없다 했을 때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없다. 신이 없단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그 유신과 무신, 유무는 이제 서로 가역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가역관계.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 불안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저는 오늘 뭐 동양적 관점 또는 뭐 인류학적 인문학자 또는 뭐 네오 샤머니스트의 철학자로서 이제 다른 해법을 내가 내놓아 보겠습니다. 왜 불안하냐? 사실은 돌이켜 보면요. 인간이 불안한 이유가 그 미안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활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요즘 그 미안해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안할 줄 알아야 돼. 그 미안할 줄 모르니까 불안해 되는 거야. 그래서 미안할 줄 알면 점점 더 어떻게 돼서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그 현대인이 불안한 것은 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해서 누구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지면 처음엔 미안하다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좀 편안해집니다. 난 아무 잘못 없어 이러면 불편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편안해지면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제 평화로워지는 거죠. 아, 현대인이 그 불안한 이유는 뭐 이 소위 미안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 그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야. 감사할 줄. 사실 감사하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이상하죠. 감사를 주면 내가 편안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부자가 되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좀 부자의 특성입니다. 부자의 특성. 그래서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것만큼 어렵다 하는 이유가 부자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가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 감사할 줄 알면 저절로 신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이에요. 우리가 뭐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철학적으로 막 따지고 말이죠. 이렇게 암만 백날 따져봤자 그것은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 감사할 줄 알면 감사하게 되면 저절로 신이 어느 날 착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불안에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미안이라 했잖아요. 미안. 미안. 미안해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편안 미안해야 하면 이제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편안해진다. 편안해진다. 이 편자는 우리가 편리하다 할 때에도 편을 쓰지만 갑자기란 뜻이죠. 갑자기. 아,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갑자기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과 미안과 평안의 어떤 그 삼각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죠?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이 있다 없다라고 서양에는 뭐 싸웁니다. 무신론, 유신론, 유신론, 유물로 막 싸웁니다. 저는 그 상당히 좀 우습게 봐요. 그걸 우습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쟤들이 서로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샤머니즘 관점, 네오 샤머니스트 철학자, 필로소퍼의 관점에서 보면, 아, 그 우리의 고대 문화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흔히 뭐 그 고맙습니다라는 말 하죠, 그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하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 원래 곰자와 감자, 우리가 뭐 당군 신화에서 그 곰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 고대 문화를 살펴보면 곰과 감이 이게 바로 신이에요. 신. 신. 이때 신은 뭐 오늘날 같이 뭐 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뭐 철학적으로 날카롭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연히 삶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당연히 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신은 서양에서 말하는 뭐 기독교 유일신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범신론이라 하고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건 항상 절대 유일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서양의 범신론이라는 게 다 유일신이 곳곳에 있다. 그래서 범신론입니다. 우리의 본래 범신론하고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냥 같은 거로 번역해서 이야기하죠. 특히 스피노자가 범신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피노자는 범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유물론자입니다. 최초의 유물론자죠.
근데 그 고부와 감임에서 그 이제 신을 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 다 이 곰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감사할 줄 알고 고맙습니다라고 할 줄 알면 그게 미안해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편안해. 내가 누구한테 뭐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 건 당연해. 뭐 이렇게 뭐 감사하지 않잖아요. 아, 작은 하나의 선물이지만은 감사합니다. 딱 그래 보세요. 바로 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신이. 신이 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 절대 타자로서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바로 생활 곳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특히 그 우리 조상과 이제 관련이 많은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문화를 요즘 조사를 해보면 바로 우리 문화하고 바로 연결된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 알면 신이 바로 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기도보다도 좋은 기도죠. 그죠? 좋은 기도죠.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돌아서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게 뭐 이 우주가 다 알죠.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이제 미안해하지 않기 때문이고 미안하지 않은 거는 이 속에 이제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감사.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을 그 물신숭배 빠졌다 볼 수 있어요.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다 물신숭배 빠져 있는 거예요. 다 과학자도 포함해가 물신숭배에 빠져 있지 않은 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은 신을 잃어버렸다 또는 신을 망각해 버렸다. 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게 뭐 흔히 뭐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아까 얘기했지만 부자는 감사할 줄 몰라가 신을 절대 못 만납니다. 이게 뭐 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면 절대 신이 안 와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큰 교회나 큰 사찰이 뭐 종교적 성장은 말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그 순간에 바로 쇠멸을 이야기합니다. 왜? 종교는 가난할 때 일어나고 부자일 때 쇠락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이 왜 불안하냐? 바로 어떻게 보면 과거 사람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해. 왜 불안해? 부자들은 뭐 담장을 높이 쌓고 말이죠. 온갖 보안장치를 하잖아요.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이게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갈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것은 누가 훔쳐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미 그 사람 마음에 도심이 있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내가 먼저 도둑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도둑질 했기 때문에 남도 나를 내 물건을 도둑질 할 것이라는 걸 이미 그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더 도둑을 경계하는 거예요. 왜? 지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부자는 뭐 부라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은 또 더구나 그 불안한 게 이제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백성사를 한다든지 뭐 자기 스스로 독백으로서 뭐 이 반성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반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성을 하면 편안해집니다. 그것도 뭐 우리 불안의 요인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게 불안의 요인이죠. 그래서 그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였는데 불안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따져보니까 불안의 근저는 이제 죽음. 죽음이 기다리기 때문이야. 죽음.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을 죽을 인간이랍니다. 미래라는 게 어차피 죽으니까 죽을 인간이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생활에서. 아, 나는 언젠가는 죽는구나. 나라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으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불안한 겁니다. 자아는 불안해하는 거죠.
자아가 없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불교가 얘기하는 그, 아, 무아. 무아의 상태가 면 뭐 불안이 없죠. 그 불안의 원인이 또 자아입니다. 그 나 때문이죠. 나 때문인데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자연의 만물은 그 어떻게든 흐르는 거잖아요. 계속 생성 변화잖아요.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흐르는 건데 흐르는 그 물결 속에서 이제 뭔가 잡으려고 뭔가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건 뭐 하여튼 현존재라 그래. 인간이 현존재라 그래. 그러니까 인간은 이 자연적 존재로부터 무엇을 내 거로 소유했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만적 존재입니다. 자기 기만적 존재입니다.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소유적 존재라고, 소유적 존재. 자연 속에서 뭔가 내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적 존재로서의 그 소유욕이 있으니까 또 도둑에 대해서 그 걱정하는 거야. 걱정 안 하죠. 불안해 하죠. 있어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제 불안과 공포는 조금 다른데 불안은 깔려 있다 그래요. 마치 공기처럼 우리가 숨 쉬듯이 현대인은 불안이라는 게 공기처럼 떠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오히려 신이 있느냐 없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고마워하느냐 감사하느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제 불안하게 되고 불안을 벗어나게 됩니다. 감사하면 이제 불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어쩌면 그 인간은 죽음을 예감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죽음은 뭐 때때로 뭐 전쟁에 이제 참여한 군인들이나 또는 뭐 병상에 있는 아주 불치병 환자들은 이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예감하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그 좀 더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만물은 말이죠. 생멸하는 겁니다. 생멸. 생멸. 생멸하는 거, 생멸. 생멸이라는 건 동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내가 생하면 멸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생하는 순간에 다른 것이 멸하는 겁니다. 내가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지금 생했습니다. 생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초 전에 나는 뭐가 그 멸한 거죠. 이 생멸이 이 동시에 갇혀 있는 겁니다. 손바닥이 여반장 하듯이 손바닥이 생이면 이게 멸인 거야. 이게 멸이면 이게 생이 있죠. 이렇게 여반장식으로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그 불안한 이유는 생사로 바꾸기 때문에 생사는 뭡니까? 동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죠. 내가 어느 날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을 거다 이래서 이게 생이라는 게 자아가 있잖아요.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자아 아닙니까? 저도 지금 뭐 제 이름입니다. 박정진 아닙니까? 박정진이 언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자꾸 무의식적으로 아이덴티파이 하는 겁니다. 한 문화 속에 있는 인간, 문화적 인간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 교육됩니다. 그래서 나도 박정진이다. 마치 이게 멸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멸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 명사, 이 자아는 명사죠. 이름이죠. 명사. 뭐 박정진의 이름은 또 고유명사잖아요. 어쨌든 이 명사와 이제 고유명사 같이 하죠. 이게 그 마치 안 죽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생과 사가 이게 원래 거리가 없는 건데 거리가 있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태어났다가 어느 날 죽는다. 이렇게 뭐 우리게 다반사 아닙니까? 누구를 말할 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그 불안의 요인이에요. 원래 생멸인데 이름을 생사로 바꾸면서 이제 그 생과 사의 거리를 주기 때문에 이제 불안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려고 뭐 종교도 있고 요즘에 이제 과학적 해결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안 되죠.
사실 종교나 과학은 둘 다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가상 실제입니다. 자연이 아니죠. 종교는 자연이 아니야. 과학도 자연이 아니야. 둘 다 본래 자연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더 이제 그 이 불안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이 생존 경쟁에서 권력 경쟁으로 이동하여 처절하게 자신의 생물학적 종족, 종족을 죽이는 존재이다. 그게 동식물들은 생존 경쟁을 했는데 우리는 권력 경쟁을 하는 거야. 권력 경쟁 자체가 사실은 불안을 인식하는 겁니다. 특히 뭐 권력 경쟁의 절정이 뭐 전쟁 아닙니까?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전쟁하잖아. 전쟁은 뭐 생사를 주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불안하죠. 전쟁이 있고 바로 불안이죠. 불안에 떠는 병사를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력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불안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도대체 전쟁으로 죽은 인간이 얼마인가. 심지어 종교 전쟁은 선악의 이중성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전쟁 보세요. 지금도 인간은 종교 혹은 유사종교, 유사종교라는 이데올로기도 되고 국가 이데올로기도 됩니다. 통해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간 데몬이다. 인간 악이라는 거야. 인간 악. 지금 잘못하면요, 인간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악마가 될 수가 있어요. 호모 데몬이라고. 호모 데몬의 책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우게 또 당연하게 오세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개 보면 인간은 대내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상 존재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 자연 자체도 우리가 먹이 삼각기, 먹이 연쇄라 해야지, 먹이 사슬. 근데 이게 사실은 샤머니즘적 관점에서 보면 먹이 연쇄가 아니고, 먹이 사슬이 아니고, 먹이 희생이야. 누구나 남의 몸동안 몸을 먹어야 돼. 남의 몸집을 먹어야 돼. 남의 존재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희생하는 거죠. 인간만 그런 게 아니야. 다 서로 희생의 관계로 엮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 먹이 연쇄가 아니라. 사실 그런 이제, 그게 이제 공동 존재로서 공동 운명체들이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 존재를 왜곡하고, 인간의 권력 의지가, 권력 경쟁이 투영되어 있다. 이런 우리 삶에는 권력 의지가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권력 의지는 존재와 소유의 이중적, 이거는 이중적 관계에 있단 말. 또는 이거 이중적 관계를 경계적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다른 생물종과의 생존 경쟁 이후 권력 경쟁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달성하는 소유적 존재가 됐다. 지금 다 소유적 존재야. 자연적 존재 또는 본래적 존재로 자기를 잊어버렸어. 뭘 소유해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언어 생활에도 그래요. 아, 내가 그거 라디오 있어. 라디오 있어는 뭐 라디오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원래 존재가 있다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암암리에 소유하고 있어야만 있는 거야. 그럼 소유하지 않으면 없다. 내 라디오 없다면 내가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언어 생활을 유심히 보면 바로 소유적 존재로 이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인간의 그 기독교의 세속화를 많이 나무래면서 권력의 의지를 이제 주장했는데 사실은 니체는 말이죠. 권력이 바로 세속화야. 그걸 자기 모순에 빠진 거야. 세속화가 권력한데 세속화를 비난해 놓고는 또 권력의 의지를 주장해요. 그게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은 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발견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의지를 주장했어요. 근데 사실은 권력의 의지를 주장하는 것은 서양의 그 허무주의를 노출하는 데 불과해요. 사실은 뭐 이런저런 여러 이제 중요한 말들, 인간에 대한 인간 인식의 지평을 넓힌 건 맞아요. 뭐 도덕론도 뭐 도덕적 자연주의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인간이 신체적 존재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아주 훌륭한 철학자죠. 그러나 그 니체가
그 결국은 권력의 의지로 갔다는 것은 말이죠. 서양 허무주의의 뭐 극단입니다. 아, 물론 니체 자체도 뭐 허무주의를 극복한다 해서 뭐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변명이죠. 자기 변명을 한 거죠. 사실 니체 자체가 허무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거꾸로 인생의 뭐 긍정적 세계, 긍정적 인간관을 주장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권력의 의지 자체를 주장하는 자체가 허무주의의 반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니체라는 사람은 이제 서양 문명의 양면성을 다 드러내는 거야. 아주 그 권력과 허무를 그냥 바로 다 한 몸에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니체의 권력의 의지는 불교의 무화와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불교를 좀 그 쇼펜하우어로부터 불교를 이제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 불교 니체의 허무는 마치 불교의 허무와 좀 닮아 있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말의 어떤 수사학이나 레토릭을 따라가다 보면 아 불교를 좀 알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서양의 그 권력과 힘 힘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에서는 이제 불교를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어쨌든, 그, 우리가 동양 사람은 그, 어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약간 여유 같은 게 있어요, 여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덜 불안하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안에 휩싸이는 거야. 어떤 종류이든 불안에 휩싸입니다. 여유가 바로 편안입니다. 여유가. 동양에는 보면 이제 여유, 그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 허와 무가 있다. 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불교적 그 사유 체계 또는 뭐 우리의 음양 체계.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이런 그런 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서양 사람보다는 덜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점에서는 동양의 그 철학, 도학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류를 구제해야 돼요. 사실은 서양에는 이제 과학 기술 문명으로서 이제 꽃을 피웠어요. 근데 과학 기술 문명 가지고는 인간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아마 더욱 더 불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이 길들여진 인간은 미안해하는 마음을 망각한지 오래다. 미안해하지 않아. 어떤 기술을 배우면 그대로 뭐 적응하면 되고 못 배우면 모르고 배우면 알고 이런 두 가지 세계만 있는 거지 뭐 중간에서 미안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잘 알면 바로 편안해져. 그러니까 불안과 편안한 사이를 바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면 편안하고 모르면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중간 단계로서 이거 중간 영역으로서 미안이 없어요. 미안이. 미안이 있어야 진정으로 편안해진단 말이야. 편리하다는 편안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안 이 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편리하기 때문에 편안한 게 있고 바로 뭔가 그 미안하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어야 돼. 예. 이 편자가 한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뭐 기술은 편리해야 편안하잖아요. 근데 편리함이 아니고 바로 깨달으면 미안해하면 감사할 줄 알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현대인은 이제 1번에 있죠. 1번. 우리가 이제 2번 쪽으로 자꾸 이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 현대 그 문명이란 게 이제 참 불안으로서 뭐 둘러싸여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뭐 그 닭고기나 뭐 소고기 먹을 때 어떻습니까? 요새 뭐 옛날에 뭐 닭을 그 이제 그 들판에서 키우고 이럴 때 하고 다르죠. 소를 뭐 풀밭에서 키울 때 하고 지금 다르죠. 사유를 먹이고 그냥 닭 공장, 소고기 공장이잖아요. 근데 이 공장 메커니즘 자체가 아 공장에서 닭고기 공장, 소고기 공장에서 도살돼서 나온 고기를 우리가 매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온 것이니까 미안해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우리 뭐 고기 먹을 때 미안해 합니까? 아, 닭을 본 적도 없고 소를 본 적도 없는데 뭘 미안해 합니까? 그러니까 이 공장 시스템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미안해 하지 않게 하는 거야.
우리 삶의 그 근저 자체가, 삶의 구조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우리 그 조상들은 예를 들면 닭을 잡더라도 미안해해요. 소를 잡더라도 미안해해.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뭐 마을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죄를 지내잖아요. 나중에 죄 지내면서 고기를 자기가 먹으면서 사실 일단 죄를 지냅니다. 뭐 좋은 나라로 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미안하든지 죄를 지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죄를 지내야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겁니다. 현대인은 죄를 안 지내. 죄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 교회와 절이 있지만은 죄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 옛날식의 고대인들의 그 제사 지내는 관점, 리추얼이라는데 그런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삭막하죠. 삭막에 접어버리죠. 그래서 미안해하지 않고 또 미안해하지 않을 환경에 처해 있어.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현대인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 미안해해서 우리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소풍 같은 거 갔을 때 보면 이제 뭘 고기를 먹고 뭘 할 때 그 고시래라는 게 있잖아요. 고시래가 꼭 뭐 큰 뭐 제사를 지낼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그냥 고시를 던져줍니다. 요즘에는 음식이 남고 넘쳐가지고 무슨 다 쓰레기로 변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음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먹는 것을 내만 먹으니까 미안하니까 이 산천에 동물들도 좀 먹으라고 이래. 좀 떨어뜨려 줍니다. 누가 먹을지 모르죠. 내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먹을지 모르지만은 던져주고 이렇게 뿌려주고 합니다. 그게 고시래라. 그러한 내가 혼자 먹기가 미안하다. 나 혼자 먹기가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새 좀 현대인이 혼밥 먹잖아요. 혼자 먹으면서 잘 먹잖아요. 그게 다 소유욕과 다 연결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그 개인주의 같은 게 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에 빠지면 이게 불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항상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그 옛날 생활과 요즘 생활을 비교해 보면 이제 왜 현대인이 불안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다른 종물을 다루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심지어 청부살인도 하고 장기매매도 하잖아요. 뭐 이런 인간을 두고 우리가 뭐 인간이라 할 수가 없죠. 인간 데몬이죠. 인간 악이죠. 인간 악. 이제 그 이런 걸 볼 때 죄의식이 없어지는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에 의해 악이 탄생했음을 거꾸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연은 인간에 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악이 아니라고 보세요. 자연을 뭐 선악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선악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그러나 굳이 인간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적용할 경우에 자연은 악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계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인간은 이미 기계가 돼버렸다. 인간이 이미 기계가 된 거야. 4차 산업 혁명에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기계 인간이 나타날 겁니다. 미국에. 그 전에 이미 우리가 기계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인간의 본래 마음은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을 미안해한단 말이야. 미안해하고 먹을 때 같이 먹자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먹었나 그러고 우리 그 점심 때 오면 뭐 점심 좀 지나와도 되게 다 밥 먹은 거 알면서도 식사했나 밥 먹었나 묻잖아요. 밥 먹었냐 묻는 게 바로 신을 맞이하는 거야. 신을 동학의 그 최시영 선생이 그랬잖아요. 밥이 신이다 이랬잖아요. 밥이 신이다. 이천 식천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그 뭐예요? 이천 식천 이게 다 우리 그 조상한테 다 있었던 거예요. 이천식천.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이천식천. 이게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의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 그 조상들은. 그러니까 밥이 신이다. 그 쉽게 말하면 저 말은 이천식천은 밥이 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든 뭐 아는 사람이 때가 되어 오면 밥 먹었나 묻는 거야. 그게 신을 맞이하는 거야. 그게 일상생활에 신이 특별하게 뭐 저 산 위에 뭐 높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그 소박함, 소박함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돼요. 그 소박하지 않는 인간은 악이다, 이죠.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그 서양 철학자들처럼 뭐, 아, 신이 있느냐, 없느냐. 뭐 신을 두고 뭐, 살려달라, 매달리고. 나는 신 앞에 단독자다. 이런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미안해하지 않으면 이제 불안한 거야. 그 미안해하면 바로 편안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편리하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고 즉시 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신을 맞이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안하지도 않고 나아가서 이제 편안해지죠. 즉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미안함을 가지냐 안 가지냐와 관련이 있고 그것은 또한 편안함으로 미안하면 편안함으로 가는데 편리함의 편안함이 아니라 즉시 깨닫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면 바로 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두의 그 편안한을 안자가 이 계집녀 이 이제 갑머리 밑에 계집녀가 있죠. 이것은 크게 말하자면 그 편안함은 여성성입니다. 우리 뭐 지방의 여성들은 항상 그 밥을 만들고 또 뭐 밥상을 차려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를 상대방한테 묻잖아요. 확인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이 그 편안함 안자에도 바로 그런, 그것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미안해 합시다. 그러면 이제 편안해집니다. 이상 오늘 그 불안과 미안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